여러 가지 유형의 패턴을 넣어서 우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쓰기도 하면서 입을 열어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거,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떡하죠? 뭐뭐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셨어요? 이 말이죠. Are you ready to?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re. 네.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죠? 자, are you 준비됐다? Ready. 여기까지가 준비되셨어요? To order. 네. 주문할 준비가 되셨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럴 때요. 자, are you ready to order?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우스 샐러드 주세요. 내가 메뉴 중에 골랐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주세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I'd like. 그 다음에 먹을 걸 연결합니다. I'd like a house sal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I'd like a house salad. 이렇게 하시면 house salad 주세요. 이걸 먹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거. 어떤 종류의 드레싱을 원하세요? 네, 그냥 골라주면 좋은데 이렇게 어떤 종류를 원하세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해야죠. 자, 어떤 종류라는 말 영어로요? What sort of, 자, 어떤 종류의 뭐예요? 드레싱이죠. What sort of dressing을 원하세요? 라는 말은 Would you lik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What sort of dressing would you like? 이렇게요. 지금 제가 영어 문장을 읽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따라서 흉내내면서 연습하세요. 네 번째 거는 그것 위에 어떤 종류의 드레싱을 얹어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걸 보면 이런 말을 어떡하지? 싶잖아요. 간단해요. 자, 방금 어떤 드레싱을 원하세요? 했죠. 어떤 종류의 드레싱을 그 위에 얹어드릴까요는 이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쓰고 그 위에 얹어주는 거니까 그 위에라는 말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안 쓸게요. What sort of dressing would you like on that? 이렇게요. 전치사를 뭘 쓸까를 많이 주저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요. on이 뭐뭐 위에잖아요. 그럼 야채, 채소가 있으면 그 위에 뿌리는 거니까 on that. 그렇죠? 예. 피자 같은 거 위에 토핑할 때도 마찬가지로 토핑을 뭘로 해드릴까 할 때도 on the pizza 혹은 on that 혹은 on it 이렇게 하거든요. 뭐뭐 위에니까 on이에요. What sort of dressing would you like on that? 이렇게요. 어떤 걸 얹어드릴까요? 다섯 번째 문장이에요. 마실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실 것좀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뭔가 드릴까요? 드시겠어요? 할 때는 would you like? 저뭐 드세요? 아, 뭐 드세요가 아니라 저뭐 주세요. 저뭐 먹을래요? 할 때는 I'd like. 기억하세요. Would you like? I'd like. Would you like? I'd like. 되시죠? 자, 마실 것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죠? Would you like? 마실 거는 뭐예요? Something. 뭔가인데 to drink예요. 그러니까 Something to drink 같은 걸 외워두시면 좋아요. 마실 뭔가.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마실 거예요.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것과 함께 마실 것을 원하세요. 이거는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3번 문장에 4번 문장을 확장했던 것처럼 5번 문장을 6번 문장으로 확장하면 돼요. 뭔가 마실 것을 드릴까요? 똑같아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한 다음에 그것과 함께를 연결하면 돼요. 아까 뭐뭐 위에는 on이었죠? 그것과 함께는 뭘까요? 네, with죠. 그래서 여기에는 with that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ith that? 그러면 지금 손님이 주문하신 뭐 스테이크든 뭐든지 간에 그것과 함께 마실 것도 드려요. 이 말이 돼요. 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ith that? 마지막 7번이요. 간단해요. 그냥 물만 주세요. 그냥 물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물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냥 물은 뭐예요? Just water. Water, 물. Just water, 그냥 물. 그냥 물만 주세요. Just water is fine. 이러면 돼요. 간단하죠? Just water is fine. 이렇게. 네. 그냥 맥주나 주세요. 그러면 just beer is fine 하시면 되고. 그냥 이것만 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 이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일곱 문장을 쭉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이걸 끝나고 나셔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아시겠죠?